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1843년에 발견돼가지고 1844년에 발굴조사도 했고 이때는 이미 그 시양을 모시고 성묘를 다니던 시기인데 시양을 모시고 성묘에 다니고 족보에도 적어놓은 묘소를 잊어버린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현재 전하는 묘비는 1843년 발견된 묘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 같은 아마추어로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지식이 저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도의 전문가가 고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다만 양자, 조울 양자와 도울 양자는 발음이 같기는 하지만 글자가 서로 다름으로 신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주치시 가문에서는 양도공의 시호가 도울 양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1843년 가을에 발견된 묘비에는 조울 양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건 금성문이잖아요. 그리고 비석을 세운 시점이 양도공 돌아가신 그 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최한익이 볼 때는 이게 아, 이 양자 우리 가문에 전하는 양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래 되는 거죠. 이런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발굴 조사를 해서 지석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묘를 발굴해서 지석을 찾는 활동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문성공의 전유치시 시조 문성공 묘도 막 발굴을 했거든요. 지석 찾으려고. 이렇게 지석을 찾으려고 발굴한 데 많아요. 그 양도공의 증조 할아버지. 전서공 최득평 그분도 묘소가 있다고 전해왔는데 전서공의 장인 곽예 청주곽씨 곽예 곽예 묘라고 전해오는 묘소를 청주곽씨들이 와가지고 묘를 발굴해 보니까 지석이 나왔는데 그 지석에 적힌 걸 보니까 그 묘가 곽예의 묘가 아니고 전서공 최득평의 묘였다. 제가 그 얘기는 전서공 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전서공 부분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조선 후기가 되면은 묘소를 잊어버린 걸 찾으려고 묘소 발굴해서 지석을 찾는 활동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양동 묘소의 이름도 없고 그냥 최 씨라고만 적혀 있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지석을 찾아서 발굴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번 3월 16일에 발굴 작업을 지휘할 유사를 따로 정했다. 그러니까 1843년에 가을에 그 묘소로 발견했는데 이제 1844년 3월 16일 날 이제 그걸 발굴할 작업을 하려고 하기로 결정이 됐고 유사를 정해서 일을 진행하게 됐다는 얘기죠. 금계는 이번 금계 춘월 하는 거는 이제 이번 봄, 춘월은 3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망, 기망은 보름 뒷날. 그러니까 이게 금계 춘월 기망은 이번 3월 16일 날. 그러니까 1844년 3월 16일이다. 이 말이죠. 작업할 인부를 모집해서 3일 넘게 발굴 작업을 하였다. 그러니까 3일 넘게 그 묘소를 이제 발굴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조심조심해서 이제 발굴하기 때문에 조상의 묘소니까 함부로 파지 못하죠. 조심해서 하다 보니 3일 넘게 걸렸다는 얘기예요. 처음으로 상석 아래에서 규처럼 생긴 지석 하나를 발굴하게 됐다.
그 묘소를 보면은 상석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상석 아래라고 적었는데, 보면은 상석하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상석이 없기 때문에 상석이 있는 위치 아마 그 말일 것 같아요. 묘 앞부분에 이 말을 이렇게 상석하 이렇게 적은 거 아닌가 보여요. 득일규양. 규양이라는 거는 규처럼 생긴 모양. 이 말인데, 규양지석 하는 거는 규처럼 생긴 지석. 이 말인데, 규가 뭐냐면 홀이라고, 그 사극에 보면은 그 임금이 행사할 때 임금도 이렇게 들고 또 신하들도 이렇게 들고 서는 요리 생긴 반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규라 그래요. 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규양지석이라는 것은 이게 홀처럼 생긴, 그 말은 뭐냐면 좁고 길쭉한 지석 이 말이죠. 좁고 폭이 좁고 길쭉한 지석, 그런 지석이 발견됐다. 지석에는 큰 글씨로 최아무개의 묘라는 다섯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최모지묘 그랬는데, 최모라는 거는 이게 그 피휘를 해서 아무개 이렇게 적는 거지, 사실을 적혀기는 최사의지묘 하는 다섯 글자가 적혀져, 네 자잖아요. 그러니까 최사의지묘 다섯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위에 있는 두 글자는 모양과 획이 뚜렷한데, 특히 사자, 선비 사자는 깊게 새겨져 있어서 더욱 분명했다. 이 획수가 몇 개 안 되니까 뚜렷하게 파졌겠죠. 그 아래에 있는 의자와 묘자는 글자 획이 복잡하고 새김이 얕아서 판독하기 어려웠다. 이 의자하고 묘자는 이게 획수가 많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여묘 이자. 의자하고 묘자는 이게 획수가 많기 때문에 깊이 안 파여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좀 새김이 얕아서 판독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표석에 적혀 있는 관직과 서로 맞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표석은 그 아까 앞에 묘 앞에 있는 묘표, 그 비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맞아 떨어지고, 또 지석에 적힌 글자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는가. 양도공 묘소를 발굴을 했어요. 비문에서 확실한 증거인 그 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묘소를 발굴했는데, 거기서 이제 홀 모양으로 생긴 규처럼 생긴 지석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죠. 지석에 선비사자는 확실하게 보이고 그 의자는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걸 묘비하고 맞춰 보면은 양도공 묘소가 틀림없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번에는 그 양도공 묘소에 대해서 그 최한익이 고증을 했어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또 왜 피석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문열공계 전주체씨 가문에서는 조울양자가 아니고 도울양자로 계속 사용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